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매일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만 한 어린이였어요. 아이고, 오늘도 무슨 사고를 치려고 교회를 나왔네. 아유, 두통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네. 내가 바로 두통이야. 나는 이 계곡에서 제일 주먹이 세. 계곡면에서. 그런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날마다 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아이고, 분해라. 내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날마다 교회를 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션미들 맨날 이러고 있어.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을 다 혼내줘야 돼. 옳지, 좋은 주가 있다. 여기다 오늘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다가 이 구덩이 빠지게 함정을 만들어야지. 왔으면 됐어. 아, 살짝 함정을 만들고 숨어있자. 어? 저기 누가 나온다. 어? 순이 아니야?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덩굴은 하지 하지 감추인 바와 한방 속에 마치 나 두통이. 어? 두통이? 근데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팔았지? 그렇다. 내가 팔았다. 왜? 너 넘어뜨리려고. 너 왜 이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가? 공동묘지. 아니야.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 뭐 지옥? 그래? 지옥이 어떤 곳이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 찜질방이야? 아! 제 여기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뜨거워? 잘 봐. 응. 아, 뜨거워.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 너 예수님 믿어?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까지? 천국을? 천국은 또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은 또 어떤 곳이야? 거기 가면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정말? 그래!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다니까. 없어! 있어! 어른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있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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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해. 뭐?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오늘도 잘못했잖아.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에이. 아니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왜 다들 저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 내가 교회를 쫓아버려야 되겠어. 어? 저기 누구야? 아니, 교회 선생님 아니야? 아유,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 도대체 저 선생님이 아유, 날 잡으러 왔다.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순이를 때렸어?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어린이 여러분 그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에? 아니 어디 있어요? 아래? 아니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위에? 없잖아. 아래? 어? 야 나와봐. 왜요? 야 네가 기통이야? 예. 네가 우리 애들 때렸어? 예. 왜 때렸어?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 가요. 네가 뭐야? 두통이요. 너 왜 이렇게 애들을 못 살게 굴어? 너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있지? 없어요. 있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너희 마음속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난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자 두 손을 모아봐. 루큐? 응. 고개 숙여봐. 아유 머리야. 아저씨가 그래요? 아유 나 이쪽으로 자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고개.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 아저씨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무식이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자, 딱 똑바로 따라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어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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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 숙여.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두통이가 이렇게 매일 아픈지만 하는지 우리 알고 싶죠?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네, 알았어요? 자, 하나에서부터 몇 가지? 10가지. 자, 지금부터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순아. 거짓말쟁이야, 거짓말. 이게 뭐야?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막이다. 뭐?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동생을 두들겨 패고 엄마 아빠한테 덤비지. 난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성질내고 싸우는 싸움막이야. 뭐? 너 때문에 내가 싸운다고? 그래. 여러분들도 잘 싸우죠? 동생 잡아 패지요? 엄마 아빠한테 덤비죠?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 가! 꺼져!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우리 봐! 와! 아니, 별 거지 같은 내가 내 마음속에 뭐 싸움막이야? 아니. 이번에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어? 이게 뭐지? 어? 아하! 이게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막이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도 훔치고 뺏고 욕심부리지! 남의 돈도 훔치고 이렇게 욕심 많아하는 게 난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많지요? 대답을 해! 욕심 많지! 이렇게 욕심 많아 어른이 마음속에 난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갈 거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아니야! 이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야! 이번에 뭐가 있어? 뭐지? 또 뭐야? 나래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해달라. 내가 지금 그래서 미친놈아. 미친아.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그러면서 욕해달라. 병신 같은 새끼. 와!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욕 잘하는 녀석 나 처음 봤네.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이거 바로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꺼져 이 바보 멍청구리야. 뭐야? 들어가야지. 도대체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좀 멋있도록 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불. 난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만막이야. 뭐? 두만막이? 야 근데 이거 뭐야 아까부터. 이게 뭐야 이거? 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막이야. 뭐? 교만의 막이? 넌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 없인 여기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왕따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지? 난 이렇게 교만하고 친구들을 없인 여기고 왕따시키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어린이를 좋아해. 여러분들도 교만하죠? 교만하지? 난 거짓말하고 교만한 어린이가 좋아. 가. 가긴 어딜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나쁜 것들만 사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게 뭐야 이거? 너 뭐야? 나를 게임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 게임을 가르쳐주고 또 날마다 게임만 하지. 나는 게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게임 좋아하죠? 맨날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하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게임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난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게임만 하게 하는 게임마귀야. 빨리 꺼져! 내가 왜 꺼져?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뭐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다시 한 번만 봐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반짝반짝 하나, 둘, 셋. 뭐야?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야, 거짓말. 뭐?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전하지. 여러분들도 거짓말 좋아하지요? 대답해봐. 좋아하지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있어. 꺼져. 꺼지긴 어딜 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래. 뭐가 안 돼? 저리 가.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저리 가.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저리 가. 야, 이게 정말.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 안돼.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너무 많어. 맨날 나쁜 짓만 했어. 거짓말만 했어.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두통아. 선생님도 왔어요. 왜?
난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돼. 예? 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여러분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봐. 두 손을 놔봐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예수님, 예수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그동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그동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죠.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다. 근데 왜 십자가 무거운 걸 메고 가세요?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라. 아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민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니라. 예, 예수님, 난 너무나 죄가 많아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마, 나는 너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다. 예수님, 예수님, 손에서 피가 나요. 예수님, 무서워요. 너의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그렇다. 나의 생명으로 너는 대속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네, 내가 용서받았다고요? 그렇다. 예수님, 그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너도 천국 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외다닐게요.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잘 생각했다. 우리 두통이가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귀를 나 쫓아버려 주세요. 마귀는 네가 쫓아버려도 된다. 예? 마귀는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다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느니라.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마귀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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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잘했어. 그렇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알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느 교회로 나갈까요? 네, 개국교회요? 어, 개국교회. 알았어요. 나 지금부터 개국교회 나갈게요. 그래.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화를 내고 싸우는 마귀는 나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 안 돼! 빨리 꺼져, 꺼져, 꺼져. 가!
예수 이름으로 욕심부리고 도둑질하는 마귀 나와. 아, 안 돼. 나를 쫓아버리려고. 너도 가. 교만마귀 왕따시키고 남을 괴롭히는 교만마귀 나와. 아우, 왜. 너도 가, 가, 가. 예수 이름으로 게임마귀, 날마다 게임만 하는 게임마귀 나와. 안돼. 예수 이름으로 너도 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마귀 나와. 거짓말하는 마귀, 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속이는 거짓말 마귀 나와. 안돼. 안되기 뭐가 안돼. 너도 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다 쫓아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두통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것 같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믿어야 돼요.